또 충재 씨가 미술로 심리를 알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술 심리 치료를 배운 적이 있으셔가지고 본인 심리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연애 심리 상태 분석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가 제시하는 것을 그리시면은 다 다르게 그리세요. 그 다른 것들이 왜 다른지를 그 상징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상징을 가지고서 이제 성향이나 이런 걸 찾아내는. 자, 그래서 단어가 보이시죠? 저 단어를 순서와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이 하얀 도화지 안에 알아서 채우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 분씩 조금 하늘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의 작이죠. 비스의 피카소. 해 어딨어요? 아, 제가 알아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해는 여기 동그랗게 점점점 아, 제일 거죠? 크게 그려서 제일 먼저. 제일 크게. 달 어디서 달? 산. 산. 달. 디. 디. 예, 디라인. 예. 지붕. 여기. 지붕 있죠? 지붕 보이죠? 예, 골대만 있다는 거. 예, 철골만 올려놨어요. 아, 초입니까? 나무에. 아니, 요거, 요거 강이에요. 강이 거꾸로 우스러 갔네요. 예, 그 다음에 크게 파란색이 있죠? 예. 뭐 나무예요. 나무. 일단 해 같은 경우에는 남성성. 남성성. 그리고 달이 여성성을 상징하고. 저거 오늘 너무 큰 게 중간에 너무 네. 크게. 박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남자한테 너무 의존하거나 많이 퍼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컨트롤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에 자기가 믿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 가족 이런 걸 의미하는데 거기에 큰 우물을 바로 옆에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너무 털어놓는 거죠. 아, 잠깐만요. 네. 어, 보니까 그 한혜연 씨 같은 경우는 네, 네. 나무랑 우물이 따로 인가 푹 떨어지니까 네, 네. 오히려 친한 사람한테는 못 털어놓는다는 거지. 뱀은 약간 성적인 것들을 욕망이라던가 저기는 지금 뱀이 그 가운데 꽈리를 두고 굉장히 건강한 친구인 거죠. 아~ 건강한 친구. 잠깐만요. 이제 자기가 좋은 걸 좋다고 좀 잘 표현하는 어, 뱀이 대가리만 나와 있거든요? 아주 의문스럽구나, 너가. 그게 성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뒤에서 한다는 거지. 아니, 집 뒤에서 한다는 거지, 집 뒤에서. 뒤에서. 숨기는군요. 자신의 욕망인데 그거를 드러내기보다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대가리는 이만한데 그것도 이만한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집 뒤에 있으면. 그렇지. 집만 할 수도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숨겨, 숨기고 있어. 숨기는 거지. 아, 그러면은 한혜연 씨의 연애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야, 우물에 두레박까지 디테일이 있어, 디테일이. 너무 좀 완벽한 그림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성을 볼 때. 아. 그래서 조금 본인이 바라보셨을 때 약간 뮤즈 같은 성향을 찾으실 수 있어요. 완벽한 남자를 찾네. 지금 해랑 달도 밸런스가 딱 맞아 있잖아요. 딱 맞아요. 해는 왼쪽에 있으면은 이게 전형적인 왼쪽에 있거든요. 나는 반대쪽. 누나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더 페미니즘이라던가 아니면 내 여성이 주도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사님 같은 경우에 남성이 그런 남성이 나타나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왕자님을 기다리고 맞아. 있구나. 네. 아이고. 정신 못 차렸네. 정신 못 차렸어. 근데 이건 뭐 꼭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냥 대체적으로 뭐 성향이 그렇다. 네. 네. 야, 신기하네. 지금까지 우리 김충재 씨의 미술 심리 치료였습니다.